오늘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명동의 화장품 가게가 들어선 상가로 21년 연속 최고가 건물입니다. 3.3제곱미터당 5억 원이 넘습니다. 고승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입니다. 이 상가 부지의 공시지가는 3.3제곱미터당 5억 7,882만 원입니다. 2004년부터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70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 A4용지 한 장짜리 땅을 사려면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.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서울 도봉동 자연림보다 무려 2만 6천 배 이상 높습니다. 전통적인 상권에서의 그런 장점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여전히 공시지가로서의 최상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주거지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3.3제곱미터당 9,2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 한층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? 지난해 14년 만에 5.56% 하락했던 서울 공시지가는 1년 만에 1.33%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. 강남구와 서초구, 성동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.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각 자치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 TV조선 고승현입니다.